한국은행이 2%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김웅 부총재부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 상황과 향후 흐름을 점검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2%대로 낮아졌습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부는 근원 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에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2%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진 점이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지난해 8월 유가,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등을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